네, 김시영입니다. TSMC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총이 1조 달러를 넘어버렸어요. 반면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인데요. 오늘 투자 전략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NH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나정환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만 하더라도 또 오후에 TSMC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SK하이닉스 특히나 한미반도체도 상승 탄력 키우면서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네. 오늘은 뭐 거의 그 상승분을 내어주고 있잖아요. 반도체의 전반적인 분위기, 거기에다가 특히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어제 호실적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사의 납품사 다변화라든지 또 HBM3E와 관련해서 8단에서 12단으로 변경하면서 매출이 일시적으로 또 지연될 것이다 이런 우려감도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일단 뭐 TSMC의 실적 자체가 좀잘 나오면서 그게 뭐 반도체 우려, 그러니까 뭐 ASML 그 실적이 좀안 나오면서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좀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부각됐었고, 그것 때문에 미국 반도체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다가 뭐 TSMC 영향으로 뭐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그래도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 봐야 되는 거는 이제 국내 쪽 반도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방금 말씀 주신 그런 이슈 때문에 뭐 일시적인 실적이 안 나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게 AI 산업 자체가 초기 국면에 성장을 할 때는 실적 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이제 실적 추세가 계속 가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주가도 이렇게 잘 가는데 상승 국면에서 이제 수익화 국면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조금 이 상승 탄력 자체도 조금 둔화되는 것 같고,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설계 변경 이런 이슈 때문에 AI 산업의 네. 영향은 계속 긍정적이지만 조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이 네. 조금은 안 좋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게 뭐 중장적으로 봤을 때이큰 흐름에서는 이게 변경되는 거는 이렇게 딱히 없는 그런 거라서 지금 국내 증권사에서도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종목에 대해서 TP를 조금 내리기도 했었죠. 네. 네, 그런 거는 이제 일시적인 정도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이게 뭐 추세적인 거에 더 바란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네. AI 산업 자체의 수혜는 계속 받는 게 HBM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계속 올라가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실적이 조금은 꺾일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조정 시 매수 전략은 어떨까요? 일단 4분기가 원래는 반도체로 봤을 때 좋은 그런 시즌은 아닙니다. 4분기 내년 1분기까지는 이렇게 반도체 업황이 이렇게 엄청 좋은 시즌은 아니고, 말씀드릴 거는 이제 TSMC 3분기 실적이 있는데, 요게 조금 불안하기보다는 이게 이거에 연관돼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조금 불안한 여파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도 떨어지고 있고 최근에 계속 그렇죠. 주가가 부진하죠. 이런 영향은 당연히 뭐 HBM이 뭐 엔비디아 쪽으로 이렇게 납품이 좀 지연되고 있다 이런 이슈가 가장 크긴 한데, 또 부각된 이유는 뭐냐면은 중국 쪽에서 이제 레거시 반도체 쪽으로 디램에 대한 시장 비중을 이렇게 높여가고 있다 이런 이슈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계속 주가 자체도 좀 부진한 게 아닌가 정도로 좀 보고 있어요. 결국엔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은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도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SK하이닉스하고 HBM 관련주들은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그렇죠. 같은데 네. 삼성전자는 지금 6만 원 아래로 내려와가지고 오늘도 지금 59,500원이거든요. 네. 그러면 계속 이렇게 5만 원대에 있을 건가? 그러니까 뭐 밸류에이션은 역사적으로 저점 구간이다. 뭐 네.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도 인정을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그렇다 그래서 반등이 안 나오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저희 당사에서도 지금 목표 주가를 조금 하향 조정하긴 9만 원 정도이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네. 조금 하향 조정을 하긴 했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4분기에 주가가 상승할 모멘텀 탄력이 조금은 부족하다 정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적극적으로 이걸 뭐 이제 5만 원 때문에는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이 정도면은 이제 PBR 기준으로 1.1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역사적으로 좀 봤을 때한 1배 정도면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 봤을 때는 여기서 대부분의 악재들은 앞서 말씀드린 뭐 레거시 반도체 쪽이 이렇게 반등이 좀 느려지고 있고, HBM 납품도 지연되고 있고, 중국 쪽에서도 좀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이런 악재들은 대부분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6만 원 이하에서는 그래도 이게 주가가 단기적으로 오를 모멘텀 좀 부족하긴 하지만 뭐 시간적으로 이제 여유가 있으신 분은 여기서는 이제 조금씩은 매수를 해서
있어도 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전반적인 시장이 아무래도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뭐 어제도 2,700억 원 넘게 또 순매도를 했더라고요. 계속해서 팔다 보니까 지수 자체가 움직이질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미국 연준이 또 피벗을 진행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금방이라도 1,300원을 깨고 내려갈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어느덧 또 급격하게 또 원화 약세가 진행되고 있어요. 네. 이러한 부분에 외국인의 수급은 어떻게 보세요? 외국인은 계속해서 지금 매도세, 순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죠. 네. 근데 요거는 삼성전자가 주요 원인입니다. 사실 외국인이 지금 계속해서 삼성전자를 26일째, 오늘까지 하면 이제 27일째, 27거래일 동안 계속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앞서 말씀드린 뭐 삼성전자에 대한 약간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좀 많이 부족하고 4분기 내년 1분기의 모멘텀 실적 그러니까 실적에 기반한 주가 상승 모멘텀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인은 일단은 비중을 굉장히 축소해가는 그런 포지션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주가 레벨 측면에서 봤을 때도 주가 레벨이 아니죠. 그 환율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네. 지금 1,670원까지 왔죠. 그래서 상당히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왔는데 이거는 사실 미국 경제하고 그 다른 미국 외 국가들의 경제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보면 어제도 보면 ECB에서 금리를 인하를 했었죠. 그렇죠. 그거의 원인이 되는 것도 결국에는 그 유럽 쪽의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못하고 그런 반면 미국의 경기는 사실 조금 우려는 있었죠. 경기 침체가 온다, 실업률이 계속 올라갈 거다 이런 우려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나오는 지표들을 보면 그래도 고용 지표 괜찮고 이렇다 네. 보니까 미 연준 입장에서도 금리를 내릴 그런 가능성이 높지만 저번에 50bp 내린 것처럼 이번에도 50bp 내리진 않을 거다. 최근에 50bp 인하 가능성 굉장히 축소되었고 심지어 이제 동결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면서 미국 경제가 좋다 보니까 달러도 조금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환경에서는 원달러 환율도 약세, 원화 약세. 그러니까 네. 원화가 이렇게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하우스에서는 조금의 네. 더 추가적인 상승 압력을 좀 보고 있긴 한데 저희가 보는 게 4분기에 1,380원 정도 대에서 움직일 거다라고 저희는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게 뭐 급격하게 막 지난 1,400원 대까지 이렇게 올라갈 거다까지는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미국도 결국에는 금리를 인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네. 때문에 급격한 원화 약세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남아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제의 문제는 아니고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계속해서 이제 원화 약세가 나오니까 조금 불안한 거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1,400원을 넘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 주시긴 하는데 미국 대선 이후에 조금 더 달러 강세가 나올 걸로 그럼 보시는 거죠. 어쨌든 1,380원이나 뭐 이 정도까지 보신다는 얘기는 미국 대선 이후에 그 달러가 강세로 보신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 대선 결과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못 잡고 있다가 그 이후에 좀 더 이게 뭔가 확정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환율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 불확실성 요인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제 매크로 지표에 좀 더 민감하고 그거보다도 이제 금리 차이에 좀 더 민감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금리 차이가 사실은 매크로의 차이죠. 네. 그래서 요런 그 통화 정책의 차이인 것 같은데 한국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이제 인하를 단행을 했죠.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이제 인하를 하실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도 계속 줄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엄청나게 이제 달러가 또 강세로 가겠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선 이후에 지난다고 하더라도 이 경제 지표가 이렇게 확 바뀐거나 그러기에는 조금 단기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건 없고 조금 변수는 이제 누가 되느냐 하긴 하지만 그거는 사실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간밤에 미국에서 또 실물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잖아요. 소비가 여전히 견조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이에 따라서 11월 7일에 또 FOMC 결과에서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약간 더 높아지긴 했어요. 물론 25BP 인하 가능성이 지금 90%로 상당히 높기는 하지만 앞으로의 통화 정책이라든지 유럽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간밤에 또 올해 들어 세 번째로 금리 인하를 단행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점을 또 핵심 포인트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9월 달 미국 소매 판매액 자체가 잘 나왔죠. MOM 기준으로 0.4% 증가를 했고 네. 좀 특히 봐야 될 부분이 이제 핵심 소매 판매.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라든지 휘발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외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전월 대비해 가지고 0.7%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유의미하게 좀 증가를 했다. 그래서 미국의 소비가 여전히 좀 이게
견조하다 정도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이런 경제 지표가 발표되면은 애틀란타 연은에서는 그 GDP 전망치를 이제 계속 바꾸거든요. 이제 GDP 나오라 그래서 네. 3분기 GDP 미국 GDP 전망치를 기존 3.2%에서 3.4%로 0.2% 포인트를 상향 조정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 정도면은 사실 이게 미국의 경기 침체를 우려했던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3.4% QOQ로 증가를 하는데 사실 이게 경기 침체라는 게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동결 가능성도 조금 높아진 것 같고요. 네. 미국이 이렇게 경제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앞서 저희가 좀 우려했던 대로 좀 달러가 조금 위로 더 치르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있는 것 같고, 여기에다 이제 달러 강세를 조금 더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할 요인을 네. 주는 게 앞서 말씀하신 ECB. 네. ECB 쪽에서는 금리를 계속 내리고 있는데 뭐 미 연준도 내리고 있지만 조금 덜 천천히 내리고 있고 ECB 같은 경우는 경기가 뭐 독일 PMI 제조업 지수 보시면 좀 굉장히 부진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슈 때문에 조금 그 급격하게 통화 정책을 완화 쪽으로 이게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은 미국과 유럽의 경기 차이를 좀 보여주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달러 지수가 조금 더 위로 상승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그런 요인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증시의 부진이 상대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일단 저희는 원달러 환율이 조금 더 올라가면은 저희한테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아요. 그렇죠. 원래라면은 네. 저희가 조금 원화가 조금 제가 잘못 말했네요. 네. 원달러 환율 자체가 원래는 상반기에는 조금 굉장히 높았죠. 1,400원대. 요때는 저희가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면 이제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그 손이익으로 잡히면서 조금 이렇게 높았었는데 예. 이제 뭐 7월 달, 8월 달, 9월 달에 좀 많이 내려가면서 3분기 실적 자체는 조금 환율이 내려감에 따라서 그 봤던 환이익 자체를 좀 덜 볼 가능성이 네.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3분기 코스피 순이익 자체도 최근 2주간에 한 0.5% 정도 좀 하향 조정됐거든요. 그리고 4분기도 조금 실적이 하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크게 저희가 뭐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기를 기대하는 건 조금 어렵고요. 선별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3분기하고 4분기 실적, 그러니까 순이익이 모두 이렇게 개선된 그런 업종으로 봤을 때는 유틸리티, 뭐 통신, 뭐 증권, 조선, 상사 자본재, 결국에는 방산이죠. 그래서 이런 업종 위주로 좀 선별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4분기를 앞두고 네. 되다 보니까 뭐 밸류업 지수라든지 뭐 그 배당 관련돼서 이런 쪽으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에 저희는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수보다는 시세 차익으로 저희가 뭐 수익률을 개선시키기보다는 주주반영률이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이런 다른 쪽으로 좀 수익률을 개선시킬 수 있는 요인에 좀 포커스를 둬야 된다라고 저희는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나정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